삶은 자전거 타기와 같다. 균형을 잡으려면 계속 움직여야 한다. 천재의 대명사이자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과학자 아인슈타인. 출석을 자주 빼먹기도 하고 제멋대로인 데다가 인간관계에 있어 잔인하기까지 했던 그였으나 어린 시절부터 미적분을 혼자 공부하고 선생을 뛰어넘는 등 천재성을 보입니다. 그러나 7위 연방 공대에서 재학하던 중 수학 교수는 그를 게으름뱅이라고 부르며 그의 불성실한 태도를 비판했습니다. 교수에게 밉보인 그는 수련장을 받지 못했고 친구의 도움으로 특허청에서 첫 일자리를 잡습니다. 특허청에서 일을 계속하며 자투리 시간에 연구를 계속했고 1905년 무려 1년 동안 5편의 논문을 연속으로 발표합니다. 대한민국의 교수진들이 1년에 평균 0.5편의 논문을 쓰는 것과 비교하면 교수들보다도 약 10배 이상의 성과를 그것도 회사를 다니면서 이루어냈죠. 그 중에서도 3편의 논문은 물리학뿐만 아니라 현대 문명의 방향을 바꿔버립니다. 빛의 성질과 관련된 첫 번째 논문, 광양자 가설은 빛이 파동의 성질뿐만 아니라 입자의 성질도 가지고 있음을 증명했으며 이를 통해 노벨상을 수상하게 됩니다. 두 번째 논문 브라운 운동은 작은 입자들의 불규칙한 운동을 설명해주며 브라운 운동이 입자와 제멋대로 움직이는 불분자와의 충돌에 의한 결과임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논문, 시간과 공간은 절대적이지 않으며 속도에 따라 상대적인 것임을 증명하는 특수상대성 이론을 발표합니다. 처음에는 많은 사람들이 그의 생각에 무관심했고 회의적이었습니다. 그는 1909년 특허청에 사표를 내고 7년 뒤 중력의 개념을 재해석해서 일반상대성 이론을 발표합니다. 일반상대성 이론에서 중력은 어떤 물체 주변의 공간이 휘어짐으로 인해 가까이 있는 물체가 이끌려 들어간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이론을 통해 놀랄만한 예측들을 했죠. 빛이 중력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는 사실 또한 일반상대성 이론을 통해 나온 결과입니다. 빛은 그냥 보기에는 직진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질량이 큰 물체 옆에 공간이 휘기 때문에 빛 또한 중력을 가진 물체 옆에서 휘는 사실을 알고 계시나요? 당시 이 놀라운 이론을 증명하기 위해 1919년 영국 왕립 천문학회의 아서 스탠리 에딩턴은 빛의 휘어짐을 증명하기 위해 개개일식을 관측하고 촬영합니다. 한 실험팀은 아프리카의 한 섬에서, 또 다른 실험팀은 브라질의 한 지역에서 관측을 했고 아인슈타인의 이론대로 빛이 휘어짐을 확인했습니다. 이 사실을 입증했을 때 네덜란드의 물리학자였던 헨드릭 로렌츠는 곧바로 아인슈타인에게 전보를 쳐서 이 소식을 알렸죠. 이후 이 사실은 1920년 전세계 뉴스에 대서특필되며 아인슈타인은 뉴턴 이후 최고의 과학자로 평가받기 시작합니다.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이 결국 옳았다는 사실을 접한 한 학생은 아인슈타인에게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만일 에딩턴 경이 빛의 구부러진 현상을 관측하는데 실패했다면 교수님은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아인슈타인은 대답합니다. 그랬다면 나는 에딩턴 경을 위로했겠지. 어쨌거나 내 이론은 맞을 수밖에 없으니까. 그가 예언했던 중력파는 당시 과학기술로는 확인할 수 없었고 약 100년 뒤 2016년 2월 12일 미국 국립과학재단은 16개국 80여개 연구기관 1천여명의 연구진이 아인슈타인이 예견했던 중력파 검출에 성공했다고 밝힙니다. Ladies and gentlemen, we have detected gravitational waves. We did it. ABC 월드뉴스 투나잇 앵커는 이렇게 말합니다. Albert Einstein was right again.